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스벨의 막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가스벨 영진입니다. 다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터지세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가스벨의 변별기라고 합니다. 네, 가스벨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갑니다. 어떤 분이 오셨나요? 저희 처음 이거 예능 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네. 네네. 이제 그냥 진짜 휴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네 맞아요 휴가 네, 아 휴가라고 네,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서 우리 처음에 이제 막 네. 같은 거 짰어요 막 하루에 뭐 마사지 한번 꼭 받고 막 이런 짰는데 그래서 멤버들 아마 저희는 가서 고생한 했다는 거 아마 모를 아 고생이 아니라 휴가를 정말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네네 그렇죠 네. 근데 지효 형은 워낙 잘생겨가지고요 네 잘생기셨죠 그래서 네 저희처럼 이렇게 안 꾸며도 꾸민 것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 형은 큰 문제 없습니다 아 문제는 여기 세 명이에요 저희는 거의 생얼이고 네. 이제 막 팬분들 항상 무대 위에서 바라보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네, 막 화려한 옷 입고 화려한 네. 화장 머리 하고 이러는데 그거 싹 다 날라갔어요 아... 정말 이런 날 때 그 부은 얼굴에다가 흩어진 머리 그리고 자기 전에도 씻고 나온 젖은 머리 여러분들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되게 웃긴 모습이 많았어요. 아, 이렇게까지 뭔가 자화자찬 하는 건 아닌데 네. 우리가 되게 재밌었던 사람들이었구나. 웃길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. 그렇죠. 네. 서로 각자 저도 막형이 좀 신기했어요. 왜요? 막형이 사실 그렇게 막 재밌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.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막 형이 좀 많이 웃기지 않았나 되게 약간 그 뼈를 찌르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팩트적인 말들을 되게 잘했던 것 같은 그런 게 인상 깊었어요 네.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는 제가 좀 나이도 있고 네. 제가 갓세븐에 대해서 뭐 이름은 알고 뭐 누군지는 알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랐죠 네. 근데 그러면서 기획을 하면서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네. 가서 사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저희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네. 마크가 아까 투머치 열정남이 왜 투머치 열정남이냐고 이름이 붙었냐면 네.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목숨 걸고 덤벼요. 일단 무슨 게임이다. 이게 네. 그냥 게임이다. 그러면 그냥 눈을 이글이글 하면서 그냥 막 목숨 걸고 덤비는데 그게 이제 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종의 네. 어떤 생리현상까지도 느껴야 된다. 네. 난 저걸 이기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덤비는 그 모습들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요 저희 영재군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불운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불운이 한 번이 아니고요 저희가 네. 진짜 그냥 리얼리티로 그냥 이렇게 쭉 찍었는데 네. 어떻게 사람이 불운이 저렇게까지 저 한 사람한테만 몰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불행이 다 영재씨한테 간 그런 경우고요 앱됨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뱀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한 태국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. 뱀뱀 군이 사실은 아직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네. 그래서 인생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한국에서 지내고 또 태국에서 컸고 이러다 보니까 태국에서 큰 어른들보다는 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태국 말을 하고 태국 글을 쓸 줄 아는데 네. 잘 몰라가지고 네. 스스로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.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무슨 현타 왔다 뭐 이런 거 갑분싸 이런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막 써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 촬영 원본에 보게 되면 자다가 일어나서 잠꼬대도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오 뱀뱀 잠꼬대를 한국말로 했어요 잠꼬대를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오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. 사실은 일반적인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제일 좀 적합한 캐릭터긴 했었어요 그런가요? 무슨 게임이든 뭐든 한다 그러면 갑자기 촉을 막 세우면서 이거 이런 거죠 저런 거죠 하면서 막 계속 자기가 이렇게 좀 리드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. 좀 허당기가 많은 진영씨는 허당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허당기가, 캐릭터 네.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할 때 촬영 끝나고 나서 바로 뱀뱀 군이 얘기했던 건 인도를 가자고 맞아요 인도요? 한 번도 안 가봐서 내가 안 가본데 뭐 가서 인도에 가고 싶고 호주도 가고 싶고 아니 그냥 정말 하와이 너무 큰 거를 바라고 있네요 뭐
기대됩니다. 그냥 태국은 아무래도 제가 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. 가이드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. 신기한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설명하기 좀 바쁜 그런 역할이었어요. 근데 저는 가서 다른 나라의 문화 배우면 즐길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안 가본 나라를 가보는 게 목표입니다. 저도 뭐 앞서 다른 데를 가본다고 했는데 저는 저는 아예 네. 뭔가 멤버들이 아무래도 뭐 영어도 할 수 있고 뭐 이게 다국적이라 언어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뭐라 해야 되지? 아예 일곱 명 다 모르는 언어를 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예 소통이 안 되는 곳에 가서 네.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재밌고 뭔가 케미적인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.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일곱 명에서 더 합동을 해야 되니까. 그쵸. 네,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뭐 혹시 생각해 두신 나라 있으신가요? 아, 나라는 없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건 조사해 보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저희 촬영하면서도 되게 나중에 다음 시즌 있으면 다 같이 가고 아니면 홍콩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갈 수도 있고. 그쵸? 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맨맨 말하는 인도 가면 인도? 네,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진짜 이제 저희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. 뭔가 좀 그런 상황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다음 시즌 인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, 도전해보겠습니다. 네. 기대할게요, 피디님. 그렇게 부담을 주네요. 니네 진짜 힘들어.